파라메타를 이용한 메인넷을 구축하게 되면 아이콘과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. 아이콘과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아이콘과 연결이 된 모든 블록체인들과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고, 자기 자신의 메인넷을 가지면서도 그런 전 세계 여러 블록체인들이랑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자산 이동이라든지 뭐 데이터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콘루프의 류혁권입니다. 아이콘루프에서 CTO를 담당하고 있고요. 아이콘루프의 기술 개발, 기술 로드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오늘 설명드릴 파라메타는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입니다.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거라든지 고민해야 될 거라든지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, 그 부분들을 아이콘루프가 이미 경험한 노하우를 가지고 집대성한 솔루션인 파라메타를 이용한다 그러면 쉽게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축할 수 있고, 쉽게 다른 블록체인이랑 연결을 해서 쉽게 웹3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시큐리티,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독자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 독자적인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밸리데이터들을 모집한다든지 많은 펀드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, 그거를 저희가 BTP이나 셰어드 시큐리티 개념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아이콘에 있는 시큐리티를 조금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파라메타 솔루션은 인터체인 세상에 인터체인을 만드는 솔루션으로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이콘은 그 BTP 인터체인 세상에서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아이콘이 다양한 블록체인들 메인넷들이랑 연결을 미리 시켜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새로운 메인넷을 만들 때 이 새로운 메인넷이 각각의 모든 블록체인들을 연결할 필요 없이 아이콘만 연결하게 되면 모든 블록체인이랑 연결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콘은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게 되고, 그 DApp 서비스는 DApp 서비스를 위한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메인넷을 만들면서 DApp 서비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들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건 그 아이콘은 허브로서의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, 파라메타는 그 아이콘의 어떤 레이어 2 또는 사이드 체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